자, 2020년도 9월 17일, 지금 12시 21분이고요. 오전 오후에 제가 예측한 것대로, 자, 지금 이제 주가가 2204, 5를 깨고 내려갔어요. 그래서 지금 2403까지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요. 제 예측대로 정확히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여기에서 주가가 다시 재발락이 와야 되는데, 자, 재발락이 못 오면 오후장의 하방 압력이 점점 더 커지는 구간입니다. 자, 추가적으로 이제 추가 하락을 마무리하려고 그러면 지금 시간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던 2402, 2401 라인이 절대 깨지면 안 됩니다. 자, 여기가 깨지면 하방 압력이 누적적으로도 추가로 올수 있고, 중대 변곡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12시 22분에 여기에서 이제 더 하방 압력이 무조건 지지받고 주가가 반등권을 못 오면은요,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이거 하방 압박이 굉장히 커져요. 그래서 요 구간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요. 추가 상방이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요2402 라인, 2403 라인, 이 라인을 절대 깨지 않을 것이다. 제 시황 분석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 위험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여기서 무조건 주가가 반등 구간이 오면은요, 재발락이 이제 2420 라인까지는 한번 재발락이 올 수는 있는데, 자, 왔다라고 해도 다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 이후로 주가가 전저점을 절대 깨면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. 이 구간을 지지를 못하면 주가가 추가 하방 압력이 강하게 올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.